다항식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를 넣으면 x 나온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g하고 g 역함수가 같다는 소리죠. x를 넣으면 x 나온다. 이 소리니까. 자, 그 뜻은 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거 g0은 1 되는데 저걸 바라다 보시면 x는 0을 대입을 해보면 알아요. 또 0을 대입해보면 g 0을 대입했을 때저 말은 0이 나온다 소리잖아. 그 말은 똑같잖아, 지금. 1을 넣으면 1 나오고, 뭐 이런 뜻이니까. G0은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1이죠. G1은 0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런 관계를 알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여기서 이거 있잖아. G1은 0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역함수 관계일 때는. 바꿔갖고 이렇게 되잖아.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게 0,1하고, 그죠? 1,01이 되는데, 어쨌든 이두 점을 지나는 거라, gx는.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y는 x라. 그 다음에 0,1. 1,0. 자, 요걸 뭐 지나고, 이들 그잖아, 이리. 그죠?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이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똑 동일하게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이게 GX가 되는 거지.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요거는 Y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게 뭡니까? 0,1을 지나야 되니까, 0,1을 지나니까 B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죠? Y절편이 1이 되니까.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G 마이너스 1을 구해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되어서 2가 됩니다. 그러므로 5번이 됩니다.